오후부터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고요.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고가 전망됩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월 10일 바다 정보입니다. 토요일은 음력 12월 25일 소족입니다. 따라서 조차가 작고 유속이 느려지겠고요. 이번 소조기는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조석 정보 알아봅니다. 남해안 부산의 조위는 04시 59분에 하루 중 가장 높아지고요. 여수는 약 1시간 후인 06시에 고조가 나타납니다. 서해안 평택의 경우 12시 48분에 해수면이 가장 높게 차오릅니다. 다음은 09시 기준 파고와 소온 정보입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와 울릉도의 물결은 1.2m까지 일겠고요. 이외 해역은 이보다 낮을 전망입니다. 한편 서해중부 앞바다는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소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영하의 소온에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조류 정보입니다. 성모 수도는 11시 42분에 2.1노트로 최강창 조류가 흐르고요. 조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끝으로 항행경보입니다. 동해와 대한해협에서 2월 6일부터 11일까지 해군의 해상훈련이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훈련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접근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